당연치지, 당연치. 기차에. 아니, 뭐 마지막 경기라기보다는 그래도 다른 야구장도 한번 이렇게 기회 될 때 그 구경시켜주고 싶었어. 첫 원정구장 오기? 고척을 가봤나? 아, 지방 처음이지. 그래도 뭐 기차 타고 이럴 때 많이 안 웃나 봐요. 타자마자 자서 도착할 때 깼대. 아, 다행이다. 아시죠? 아, 진짜요? 네. 약간 1군 딱 처음 데뷔했을 때 꿈꾸는 순간 같은데. 약간 도망가지 않고 자신 있는 피칭하고 네. 욕심이긴 하지만 마지막 타자 삼진 잡고 내려오면은 주점핑이야 오늘? 나 오늘 벤치핑인데. Kind of. 벤치핑. Where you at? Thanks. 감사합니다.
신나게 했어요. 선수 관계 3,000포인트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좋겠다. 야, 하민이 형, 아, 한 절로 가야 돼. 그래야 좀 호흡이 되지. 나 나한테 뿌리면 안 된다. 아, 뿌리면 안 돼. 국수해야지. 국수해야지. 살인 안 돼. 드실 거 가야지.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너가 먼저 시작했어. 나 안 돼. 너가 먼저 시작했어. 울어? 울어? 울어 울어? 뭘 좀 안 해. 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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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알아. 너가 MVP 축하한다. 아, 오늘 투수들이 네, 워낙 잘 던져줬고 또 신인 친구들이 네, 열심히 잘 뛰어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좀 민망하네요. 또 원아웃 교훈이 형이 계속 던질 줄 알았는데 또 저한테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웃카운트 하나라서 전력 투구 계속 하려고 했고 뭐 안타 맞았지만 다음 타자 집중해서 잘 잡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경기 승리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렇게 창원인데도 진짜 원정 팬분들 진짜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려고 때도 변함없이 지금처럼 네,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소감. 아, 진짜 이렇게 마지막 경기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마무리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지막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저 홀드 소감이요? 이거 던져도 되나? 던져도 되나 이거? 가지지? 아니 그래도 개인 기념품. 아, 저 막 기록에 대한 솔직히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진짜 점수차가 막 크게 지고 있던 이기고 있던 저는 그냥 제 할 일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오늘도 어느 때처럼 똑같은 생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걸 던져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기록이 생겼다는 게 평생 남는 거니까. 네. 아, 여기 또 마지막 경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항상 먼 길 와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덕분에 저희가 시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피디님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주세요. 쑥스러운데. 형들이나 선배님들이 좋은 경기 하셔서 제 4등을 확정 지어서 저희가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시합을 나가니까 또 설레고 재밌고 앞으로도 많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 커트 해보고 처음에 자신있게 돌렸는데 수비 위치가 좀 유격수가 2루 베이스 쪽으로 가 있어서 제가 밀어치려고 했던 게 뭐 좋은 타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어제부터 계속 다 신나있던 것 같아요. 지호도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현준이도 있고 또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더 재밌고 이게 뭔가 신나다 보니까 뛰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먼 길 오신 만큼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야구 만약에 네 엔트리 든다면 저한테 뭐 맡겨진 임무를 열심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풀게임, 풀경기 뛰고 이렇게 리드오프로 나가서 득점에 연결될 수 있게 해서 좋았고요. 일단 오늘 처음으로 풀타임 뛰었는데 이겨서 좋고 제 동기들 뭐 다민 형도 안타 치고 저도 치고 현준이도 치고 지호 형도 잘 던지고 그래서 다들 그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현준이한테 계속
안타 쳤다고 생각해라. 쫓기지 말고 첫 안타라는 그 생각에 쫓기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현준이도 그 결승 타점도 하고 그래서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일단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던 대로만 하자. 별 생각은 없어서. 근데 그냥 경기만 이겼으면 좋겠었어요. 네. 경기 전에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제 몸에 맡기자고 생각했는데 네. 운 좋게 안타 두 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욕심부려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 동기들 타석 들어가면 응원해주고 1919마다 아쉬워하고 화이팅 가지고 좋아하고 지호 형 던질 때마다 뒤에서 할 수 있다고 무언의 메시지로 계속 응원해줬던 게 좋은 결과가 났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올라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응원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포스트 시즌도 나가든 안 나가든 꼭 팀에 도움이 되게 열심히 할 테니까 두산 베어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팀이 이기는데 제가 도움이 돼가지고 도움 되는 역할에서 되게 좋고 이렇게 첫 안타랑 첫 타점 너무 좋습니다. 2루 나갔는데 2루 타치고 2루 나갔는데 실감이 계속 안 났어요. 그 2루 있는 동안 그래서 딱 벤치 들어오면서 그때 실감 났습니다. LG전 이후로 LG전 그때 타서 끝나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너무 후회가 돼서 잠을 못 잤는데 긴장하더라도 후회 없이만 하자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때 벤치에서 계속 제 네 번째 타자였는데 볼넷 두 명 볼넷 나가길래 잘하면 나한테 찬스 걸리겠다. 내가 영웅이 돼보자 하고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시뮬레이션을 그려놨었는데 딱 타석 들어서니까 그 적시타 상황에는 긴장이 별로 안 됐어요. 네, 그때는 별로 긴장이 안 됐습니다. 쳐서 그런지 그때는 긴장보다는 더 집중이 잘 됐습니다. 1군에서 계속 야구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름 들으면서 환호 받으면서 야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수비할 때는 긴장이 별로 안 됐던 게 다 2군에서 한 번씩 했던 선배들이랑 형들이어가지고 수비할 때는 그렇게 큰 긴장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나가면은 자신 있게만 하자. 그냥 오늘 게임 전에 그렇게 다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입단 동기인데 형이긴 한데 입단 동기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추고 엊그제 이천에 있었는데 이렇게 1군에서 호흡 맞추고 있는 게 좀 되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맞아보는데 계속 맞고 싶습니다. 제가 와일드카드랑 포스트시즌은 못 갔는데 비시즌 때 준비 잘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이 팬분들 앞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부모님 인생보다 저의 인생을 위해서 사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야구를 더 편하게 할까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아빠가 근데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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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애기들이랑 따로 버스 타고 빨리 가시고 어려워요. 뭐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벤치핑. 화이팅핑. 애들이 좀 잘해서 저도 기분이 덩달아. 제가 어렸을 때 생각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오늘 되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엄청 많이 와주셔서 좀 놀랐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 경기까지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한 3일 정도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또 가을야구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강을 정말 잡아야죠. 멋있던데. 병원이 놀이 가봤는데 제가 네? 네. 볼 스피드가 이군에서 137이 네. 맥시멈이었대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야, 일본 올라와서 150 던져봐야지 했는데 바로 나오는 거예요. 병원이 뭐 병원이 여기 유심히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병원이 안, 표정이 안 좋길래 병원아 왜 그래? 그래서 저는 150 안 나온 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병원아 아직 아니야 막 그랬고 병원이 많이 착잡하대요 마음이. 아직 병원이 막 놀리느라고 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컨셉이에요. 웃지 마세요. 서울은 어차피 나한테 아직 안 돼 약간 이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올라가세요. 병원아 화이팅. 힘내. 커피예요? 아니요 이거 한 드실래? 이거 베어스포트리즈 드실래? 아 지금 요하는 근데 사실 집에서 알려줬을 좀 알고 있었는데 그날 좀 카메라 있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말 못했어. 요거트 아이스크림 정윤석 뭐 미래죠. 네, 앞으로 몇 년 뒤에 조선베어스 이끌어갈 선수들이었고 근데 또 이제 올 시즌이 또 한 시즌도 끝남으로써 제 야구 페이지가 또 하나 넘겨졌는데 예전에는 한 시즌이 끝나면 좀 뭔가 아직도 많이 남았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 끝나면 조금 한 아쉬움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또 한 시즌이 끝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오후에 클리닉 끝나고 들어오는데 제 이름을 갑자기 불러줘서 좀 부끄러웠는데 감사드리고 힘들 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운동선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찍을 게 머리 있어요? 됐습니다. 이건 들어. 누구랑 그냥 이건 잘 던지니까 자식이 던지라고 근데 왜 편하고 안 던졌냐고 민우 형한테. 조심히 가세요. 오늘 후배들의 잘 오늘 후배들 우리 포스로 나간 거 어땠는지 현준이 너무 잘했어요. 민준이도 잘했고 현준이도 너무 오늘 현준이 첫 안타 너무 축하하고 결승도 축하하고 민준이도 빨리 안타 내년에는 꼭 치기로 바랄게. 이제 봐요. 오늘 마지막 경기에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갔는데 자신 있게 플레이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부산의 미래가 창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만 한다고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누구였죠? 진짜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진짜 아무 기억이 안 나. 올라가기 전부터 짧게 던진다고 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가운데만 던지고 오자 생각하고 가운데 보고 던졌는데 잘 가더라고. 오랜만에 보니까 긴장되더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베어스 팀이랑 붙어가고 있어요. 다른 팀이 뛰는 것은 창훈이지만 저는 또 저 유준이거든요. 다음 주에 서로 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 무조건 창훈이 있어. 그치 그치. 최대한 올해 가을야구 올해까지 하고 했는데 돼요. 저희 정민호 선수 많이 조선이라서 조금 잘했어요. 아쉽긴 한데 제가 진짜로 계속 이끌어 거의 모든 선배님들 군대가 돼요. 지호밖에 안 보여. 잘 던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던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많이 떨리기도 했고 후회 안 하려고 열심히 던지는 것 같아요. 기분 좋았는데 막상 상황 되니까 막 약간 세리머니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절지 않고 그냥 제 공 던져서 잘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천한이 형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줘서 던진 거라고 고맙다고 했어요. 2군에서 코치님들이랑 후속 공 던지는 거 좀 교정 좀 하고 자신감도 붙으면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아직 실감도 잘 안 나고 일단 부모님을 빨리 보고 있어요. 아들 1군 등판해서 잘 던졌으니까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홀드 공은 받으셨나요? 네, 챙겼습니다. 네, 다 들려가지고 좀 소름이 좀 많이 돋더라고요. 첫 등판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던져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